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자본주의와 이제 서서히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화 되면서 일어났던 파쇼다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주의의 발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길드의 제약을 피해 농촌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길드라는 것은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생산 기술이라든지 혹은 생산 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길드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1년에 한천 개의 물건을 같은 재료와 같은 기술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만 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길드의 제약 때문에 이것을 충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으로 가서 자유롭게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농촌으로 가서 선대제와 매뉴팩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농촌에 가서 하게 되는 생산 방식은 선대제입니다. 그 이후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매뉴팩처를 이용하게 되죠. 자, 먼저 선대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원료 시설을 공급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봉제업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6, 70년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많이 활용했던 방법인데, 이제 가정에 이제 본을 뜬 인형에다가 뭐 기타 등등 뭐 단추를 단다거나 뭐 눈썹을 붙인다든지 그거를 각 가정에게 원료를 주고 붙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하게 된 물품이기 때문에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겠죠. 초기에는 수공업자에게 맡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뒤에는 이제 일반 가정에 위탁해서 원료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매뉴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한 장소에 노동자를 모아놓고 상품을 생산하는 형태인데요. 이 분업과 협업을 통한 생산이 일반적입니다. 자, 어떤 작업대에는 인형의 팔, 옷을 입힌다든지, 어떤 작업대에서는 그냥 눈썹만 붙인다든지 하는 형태의 이 분업과 협업을 통한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을 하는 곳이 한 곳에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이 되면 기계가 발명되면서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공장제 기계 공업이 일반화되면서 사실상 공장제 기계공업의 확대, 거기다가 이제 생산력의 증대가 획기적으로 늘게 되죠.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요. 아울러서 산업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먼저 영국의 산업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18세기 후반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에 의해 수공업적 생산 체계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 경제 체제의 대변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회 경제 체제의 대변혁이죠. 사실 혁명이라는 말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혁명은 대변혁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대변혁 중에서 이 산업혁명이 담당한 분야는 사회 경제 체제의 대변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은 초기부터 인클로저 운동에서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모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식민지에 팔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죠. 아울러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진 것이죠. 인구 증가와 식민지 생산전에서의 승리는 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이 식민지 쟁탈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7년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전쟁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윈스턴 처칠은 이 7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긴 한데, 전쟁터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세계 각지에요. 북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있었고요. 아시아 대륙에서도 천년 전쟁이 있었고, 유럽 대륙에서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맞는데,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맞부닥쳤다는 것보다는 이제 식민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여파가 상당히 컸죠. 그 전쟁의 여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인클로저 운동이 18세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철과 석탄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거의 고갈되고, 1980년대에 대처 수상이 이제 집권을 수상에 오른 뒤에 석탄 산업 합리화가 이루어지죠. 그 정도로 석탄이 고갈되어 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철과 석탄 등의 부존 자원이 풍부했어요. 이런 고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기계의 발명과 공장제의 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방제 공업의 기계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면방제 공업의 기계화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면직물 수요의 증가에 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면직물이 대표적이죠.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쇄국정책을 쓰는 시기이긴 하지만, 중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무역 역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교역에서 고 부가가치 상품은 차, 비단, 도자기예요. 차, 비단, 도자기를 이제 수입을 하고 수출은 면방직 물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 무역 역조가 상당히 심했죠. 그러한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실상 아편을 이제 밀매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죠. 이제 뭐 아편 전쟁까지 나가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직물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손으로 일일이 한땀한땀 따면서 생산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면방직 기계의 발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제니 방적기라든지 수력 방적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장제 기계공업은 노동 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성 증대는 물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력혁명과 교통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교통과 통신의 혁명이에요. 사실은 동력혁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780년대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증기기관은 면직물 공업, 제철, 석탄, 기계공업 등의 동력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교통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차 스티븐슨이 만든 증기기관차와 풀턴이 만든 이 증기선은 사실상 철도, 그리고 이 증기기관과 증기선을 활용하기 위한 철도와 운하 건설이 이 시기 1700년대부터 1800년대에 걸쳐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혁명은 원료와 상품의 수송을 쉽게 하여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세계 교역에 크게 공헌하게 되죠. 이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내 시장을 여하튼 하루 생활권 혹은 이틀 내에 전국을 갈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내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증기선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물론 증기선을 타고 대양을 건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대량의 물건을 특정 지역에 보내서 그것을 생산하고 거기에 원료나 또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는, 유통망이 단일화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교통혁명은 상당히 산업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됩니다. 다음으로 통신혁명을 살펴보도록 하죠. 전신 및 전화가 발명되는데요. 유선 전신 분야에서는 모스가 발명을 하고요. 전화기는 벨이 발명을 하고 무선 전신 역시 마르코니가 발명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19세기 전반에 벨기에와 프랑스에 전파되게 되는데요. 이 벨기에는 광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석탄과 철강 산업 분야에서 벨기에가 상당히 앞선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은 사양 산업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 당시까지 19세기 전반에 벨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울러서 프랑스는 광업과 금은 세공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프랑스는 금은 세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광업은 많은 자본과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 금은 세공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룬 최초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세기 후반이 되면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에 성공하고요. 독일은 통일 이후 정부 주도로 급속한 산업화가 추진됩니다. 중공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게 되죠. 19세기 말,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부설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던 시베리아를 러시아의 단일 시장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죠.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스파이의 활동이 산업 분야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파이들이 사실상 기계 제작 설계도라든지 어떤 기술을 빼내는 것이죠. 이것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여기에 나와 있는 벨기에,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이 모두 활용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또 이들 국가들, 후기 영국 다음으로 산업화를 이뤘던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짝퉁을 만들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짝퉁이라는 말은 요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짝퉁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죠. 뭐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쉽게 구할 수도 있고, 해적판이라고 그래서 뭐 책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청계천변에 많이 돌았던 기억도 있네요. 여하튼 이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그런 특징들,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뭐 기술을 도용한다든지 훔쳐낸다든지 설계도를 빼낸다든지 그리고 짝퉁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가진다는 점도 그냥 주변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용어에서 느끼는 바처럼 사실상 급격한 사회 변화를 수반하게 되죠. 먼저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신흥공업 도시의 발달과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도시 인구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원래는 조그만 농촌 마을이었던 곳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뭐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촌 마을이었죠. 그 지역이 100만이 넘는 인구가 늘었어요. 자, 도시가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는 상하수도 시설부터 시작해서 제반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인구가 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것은 현대의 얘기고, 이 당시에는 인구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드는데 시설은 뭐 제자리걸음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도로는 좁고 길은 뭐 그냥 뭐 거의 구불통한 그런 길이고요. 뭐 도로는 안 깔려서 완전히 길은 진탕이고, 뭐 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뭐그 대소변도 뭐 쉽게 볼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산업화 이후 또 하나의 이 사회 변화는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자본가는 생산수단과 자본을 소유하고 부를 독점하고 있었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팔고 임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이 극도의 가난과 비참한 노동 현실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만들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저임금이었어요. 뭐 노동자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죠.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 인구가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여하튼 엄청나게 늘어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늘고. 그런데 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저임금을 받아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지 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저임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요. 또 초기 산업화 산업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는 장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라고 그러면 몇 시간이 장시간 노동일까요? 아, 그래요?
아니요? 예. 제가 환청을 듣고 있죠. 아, 장시간 노동이에요. 16시간 노동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16시간 한번 해보시겠어요? 웬 협박이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당시에 노동 시간은 16시간이었어요. 아주 장시간이었죠. 소위 말하는 밥 3시간 먹고 잠 6시간. 아,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래도 9시간인데. 여하튼 소위 말해서 눕고 틀새 없이 바쁜, 어떻게 보면 여가 생활이라는 거는 꿈도 꿀수 없는 그런 노동 환경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시간 노동, 어휴, 그걸 어떻게 하죠? 여하튼 부녀자 및 미성년자의 노동도 문제였습니다. 부녀자들,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 활용도가 높은 게이 50%예요. 남성 임금의 50%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임금 노동을 일하고, 가뜩이나 저임금인데 여성들은 뭐 남성 임금의 50%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에 이제 또 사회 문제가 됐던 게 미성년자의 노동이었어요. 이 미성년자들은 뭐 이런 거예요. 기계 밑에 솜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거를 다시 생산에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른들을 채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그 솜을 돌아가는 기계에 밑에 숨겨져 있는, 떨어져 있는 솜을 주술 수가 없었어요. 한 3, 4살 정도 되는 어린애들이 기어다니면서 그 솜을 긁어 모으는 그러한 노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7살, 8살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 기계 작업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근대적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본데요. 여기서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기계 때문이라고 초기엔 생각했어요. 기계가 인간을 착취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요새 뭐 AI 시대, 로봇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봇 때문은 아니죠. 뭐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계 때문이 아닌데, 초기 노동자들은 기계 때문에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계 파괴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차티스트 운동은 기계 때문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얻어서 정치 구조를 변혁시켜야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 노동조합을 통해 요구하게 됩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노동조합 운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여성 발언권 문제부터 그래요. 여성이 노조에서 어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버지나 남편이나 큰아들, 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아들의 코사인이 필요했죠. 대부분 그 무작정 상경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제 여공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한테 코사인을 받아서 발언권을 얻는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비참한 노동 현실 때문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아까 16시간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1840년대, 50년대에 12시간 노동제로 바뀌게 돼요. 그 바뀌게 되는 사연도 사실은 흥미로워요. 사실은 이제 전등이라는 게그 4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발명이 됐죠. 이제 사실상 공장을 그 전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6시간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꺼먼 밤에 불도 안 켜진 곳에 촛불 켜놓고 작업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6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등이 발명이 되면서 공장을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2시간 노동제가 정착되게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이 사회주의 사상은 공장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공동 노동으로 생산함으로써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모두가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초기 사회주의는 오원이라든지 생시몽 그리고 프리에 등이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19세기 초 경쟁 대신 협동을 내세우며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나 같은 사람은 이것을 참 몽상적인 꿈에서 헤매는 사회주의다.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다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경쟁은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보다는 협동,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설득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 오원과 생시몽 그리고 프리에의 주장이에요.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협력과 조화, 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냈노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죠.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통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마르크스 앵겔스는 19세기를 아주 잘 서술한 연구자예요. 19세기에 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마르크스는 반드시 논문 그 참고 문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19세기의 산업화 과정을 가장 잘 서술한 학자이기 때문이죠. 뭐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오행과 생시몽 등은 계몽과 설득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을 이해하려는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몽과 설득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오해는 미 신대륙에 직접 가서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공장도 만들고 학교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공상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시도도 하게 됩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추상적인 설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즉 과학적인 과학 계급 투쟁, 혁명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역사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생산력에 의해 변화하는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본다는 투쟁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배, 생산, 그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이 계급, 즉 주인과 노예, 그리고 중세 사회에서는 농노와 영주,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그러한 세력 간의 계급 투쟁을 통해 역사는 발전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경제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공황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는 붕괴할 거라고 스스로 붕괴해서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노동자 계급의 정권 획득과 국제적 단결에 의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이 과학적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주장하게 됩니다. 자, 노동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의 각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고, 이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일제히 1886년에 일어났던 것이죠.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이제 된 거예요. 시위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자
그에 대한 항의 집회가 헤이마켓 광장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가 해산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폭탄을 던졌고, 이로 인해 경찰과 시위 군중이 심하게 충돌하여 쌍방간에 사상자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시위 주동자 8명이 폭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긴급 체포당하고, 재판 결과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헤이마켓 사건은 재판이 끝난 뒤에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18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위한 상황을 보고받고,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여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하게 된 데서 이 5월 1일을 노동절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되는 때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화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겪으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전쟁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 대륙 내에 전쟁에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라틴 아메리카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시작은 아이티가 프랑스로부터 1804년 처음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의 주도 세력은 크리오요가 인데요. 이 크리오요는 사실 백인이죠. 스페인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로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을 얘기해요. 뭐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특히 이 볼리바르는 에스파냐에 맞서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지도하여 이 해방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볼리바르가 독립시킨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한번 보실까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볼리비아 이렇게 이것 말고도 많아요. 여하튼 독립하게 됩니다. 산 마르틴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독립하는 데 기여하게 되죠.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지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나라는 미국의 물러 선언과 또 영국의 또 독립 지지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독립 지지로 이제 독립을 달성하게 되죠. 이 독립 이후 라틴 아메리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적인 면에서는 독재자가 출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유럽인과 원주민 간의 인종차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특히 대농장을 소유한 지방의 유력자인 카우디오는 군사력을 갖추고 지방민들을 착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인 공업 기반이 미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의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개혁 운동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대표적입니다. 디아스 정권에 항거하여 사파타, 판초비아 등이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집권 후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외국 정부와 외국 자본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었죠. 인종차별과 빈부격차 등 극복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크리오요는 에스파냐인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하거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크리오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본국과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경제적 수탈이 강화되자 이에 반발하게 되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멀로 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23년 12월 미국의 제5대 대통령 멀로가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이죠. 여러분들이 이 연두교서란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연초에 의회 단상에 올라 의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연두교서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는 그런 표현은 잘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의회에 가서 하는 게 이제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외교 문제, 정치 문제, 사회 갈등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연두교서 중에 외교 분야에 이 내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고립주의라는 것은 사실 멀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 아니고요. 이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이 고립주의의 기초에서 이 멀로 선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멀로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 건설 반대, 배격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 건설 배격의 원칙은 아메리카 대륙에 한정된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은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고, 사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외교 정책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반으로 뚝 잘라서 북부 지역은 독일이 직접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고, 남부 지역은 비시 체제라고 그래서 어영 정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려면 만주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것도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마지막 황제라고 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좀 길긴 하지만 보시면 중국사를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죠. 거기에 보면 이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만주국의 국왕이 되죠. 그 과정 그리고 이 꼭두각시 정부 일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정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씨 체제를 미국이 외교적으로 승인을 하게 돼요. 유럽 문제는 난뭐 간섭할 생각도 없고 뭐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고 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 비씨 체제를 승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에서는 미국이 고립주의는 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 시기와는 전혀 다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여하튼 이 초기 외교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고립주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제국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 즉 독전 자본주의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대외 침략을 설명하는 용어가 이 제국주의라는 용어입니다. 독점 자본주의가 이제 19세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19세기 후반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금융 자본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값싼 원료의 공급지, 자국의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식민지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침략적 민족주의의 운동이 고조되게 됩니다. 국민 국가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대외 팽창을 민족의 영광으로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식민지 보유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거기에 발을 맞춰 고조되게 됩니다.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여기엔 좀 도사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의 확산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했죠. 그에 따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착취하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다윈은 자신이 쓴 진화론이라는 책이 인간 사회에 적용될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 서론을 보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던 동물, 자신이 갔던 특정 지역의 작은 표본만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스스로 설명하고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는 인종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19세기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실은 아주 지금은 이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어필하고 또 사람들의 를 흥분시켰던 그런 것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인의 아프리카 진출은요, 신학로 개척과 함께 이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지대에 진출하게 되고, 노예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차지하게 됩니다. 19세기에 리빙스턴과 스탠리 등이 대륙 내부, 아프리카 대륙 내부를 탐험하게 되고, 그 탐험로를 따라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 아프리카 전 지역을 침략하게 되죠. 열강의 아프리카 분화를 볼까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이 영국의 종단 정책은 북쪽의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 식민지를 연결하여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려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랑스의 횡단 정책은 알제리 등 아프리카 북서부를 알제리,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서부를 거점으로 해서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여 아프리카를 동서로 관통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게 되죠. 어디서요? 바로 파쇼다에서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파쇼다 사건이 발생하여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지, 여러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벨기에가 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게 되고요. 독일은 남아프리카의 카메룬과 토고를 차지하고 프랑스와 충돌하여 모로코 사건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와 동아프리카 일부를 차지하게 되죠. 파쇼다 사건은요,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정책이 충돌을 빚은 사건인데요. 이 나일강 상류의 파쇼다에서 충돌했습니다. 앞서 세계대전 얘기를 얼핏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절충으로 일단락되죠. 프랑스의 양보로 수단에서 영국의 우월권이 인정되고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가 확정되게 됩니다. 독일의 아프리카 진출이라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과 프랑스 간의 타협과 절충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에 동인도 해설을 앞세워 인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회사네요? 그쵸?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국영기업체예요. 국가 소유죠.
이 동인도 회사는 사실상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 동인도 회사를 라는 곳은 사실상 국영 기업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 동인도 회사 시험, 공채 시험이 19세기에, 18세기에 있었군요. 18세기에 처음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이 동인도 회사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아뭐그 얘기는 여기서 맞추도록 하죠. 동양문명사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하튼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에 진출하게 되죠. 프라시 전투가에서 프랑스에 승리하게 됩니다. 1757년의 일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 승리함으로써 인도 지배권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됐고요. 19세기 중엽에는 인도의 거의 모든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은 인도에 면화와 아편 재배를 강요했죠. 면화를 생산하라는 것은 싼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편 재배라는 것은 중국과의, 청나라와의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획득하게 되죠. 제국주의 열강에 동남아시아 식민 지배를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1600년대부터 이미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죠. 네덜란드는 자와섬, 수마트라섬, 보르네오섬을 합쳐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를 건설하게 됩니다. 영국은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섬 북부를 차지하고는 말레이 연방을 1895년에 수립하게 되고, 미얀마를 점령해 놓고는 인도에 병합시켜버립니다. 1896년의 일이죠.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은 1887년의 일인데, 이 이름이 참 특이하죠? 인도차이나. 왜 인도차이나라고 했을까요? 거기가 왜 인도차이나가 될까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인도에서도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죠. 아울러서 차이나, 중국, 청나라에서도 사실상 아편전쟁에서, 물론 1차 아편전쟁이 아니고 2차 아편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식민지배, 청에 대한 식민지배에서 영국보다는 우선권을 잃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는 속이 쓰렸겠죠. 그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쳐놓고는 여기가 인도이자 차이나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19세기 말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필리핀을 식민하고 쿠바와 카리브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서아시아 및 태평양 분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는 오스만 제국의
약화를 배경으로 러시아, 영국 등이 진출하게 되죠. 뭐 크림 전쟁이라든지 여러 지역 갈등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태평양에서는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식민지화합니다. 미국은 괌과 하와이를 차지하고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독일 역시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샬 제도 등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이 격화되게 되죠. 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유럽이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삼국동맹은요, 사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이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의 고립을 추구했었죠. 따라서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보통 이중 제국이라고 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1882년에 결성하게 됩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로는 통일을 이룬 이후,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는 현상 유지 전략과 프랑스의 고립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이 빌헬름 2세의 팽창 정책이 나타나면서 비스마르크를 해임시키죠.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해군력 강화 등 제국주의적인 세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삼국협상은 여기 빌헬름 2세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결성한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과 영국의 대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독일의 삼비 정책과 영국의 삼시 정책이 대립하게 됩니다. 독일의 삼비 정책은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철도를 연결해서 단일 시장으로 묶으려는 시도였죠. 영국의 삼시 정책은 거기에 비해서 이집트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를 하나로 묶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독일과 프랑스도 대립하게 됩니다. 모로코 사건이 1905년과 1911년에 각각 일어나게 되면서 프랑스가 독일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독일과 러시아 간의 대립도 상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삼비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삼비 정책은 빌헬름 2세가 투르크로부터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철도 부성권을 얻어서 서남아시아로 진출을 꾀하는 정책을 우리가 보통 삼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로코 사건은 상당히 아프리카 분할, 제국주의 국가들의 아프리카 분할에서
파쇼다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드리드 조약이 체결되면서 모로코는 독립을 얻게 되죠. 그것이 1880년의 일입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체결해서 모로코에 프랑스가 자유로이 진출할 권리를 1904년에 획득하게 되죠. 그런데 1905년 3월 31일 프랑스가 모로코 내정 개혁을 요구하는 와중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모로코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놓고는 이제 연설을 하죠. 모로코의 독립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로코를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이 알레시라스 회의가 1906년에 개최되고요.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권이 인정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프랑스 독일 간의 2차 회담이 진행돼서 모로코가 독립국임을 재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1911년 모로코에서 베르베르인의 반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프랑스가 군대를 파병하게 되죠. 그런데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한 사이에 독일도 군함을 파견해 프랑스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가디르 사건이라고 해서 1911년 7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프랑스 간 협정이 체결되어 프랑스는 콩고 북부 지방을 독일에 할양하고 독일은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11월 14일에 1911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중재 하에 프랑스 스페인 조약이 체결되어 모로코를 분할하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가 수정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1912년이 되면 모로코가 프랑스의 포로령이 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또 인사드려야지 되겠네요. 저번 주에는 상당히 대면 강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나름대로 또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 뭐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될지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뭐 사실 대면 강의가 훨씬 더 낫죠.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반응도 살펴가면서 또 조율도 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이 온라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시험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은 학교 매뉴얼대로 해야지 되겠죠. 뭐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절대평가로 한다 정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시험을 보라는 건지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게 없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뭐 코로나만 알겠죠. 언제 시험을 볼수 있는지는.
참 인간이 내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네요. 여하튼 시험이 아직 공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겠다 저렇게 보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공지가 학교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해 달라고 이제 아마 공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공문이 나오는 대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